초창 가수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. 소녀시대는 2007년에 데뷔해서 총 음반 판매량 100만 장을 넘어서며 K-POP을 대표하는 걸그룹이자 새로운 한류를 이끄는 선도 그룹. 우선 국무총리 표창이라는 이런 큰 상을 저희 소녀시대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저희 소녀시대에게 정말 아버지와도 같은 이수만 선생님께 가장 먼저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최근에 K-POP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짐에 따라서 저희 소녀시대의 위치와 또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.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비단 저희 소녀시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가수분들을 대표해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항상 책임감을 갖고 더욱더 한류와 또 K-POP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소녀시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저희가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이렇게 편하게 활동하고 또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앞에 앉아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선배님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서요.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